잔털을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물론 전자가 이식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술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몰래 보고 계시다면 구독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헤어라인 교정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헤어라인 팩트 폭격. 긴 머리 여자인데 머리 안 자르고 헤어라인 교정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습니다.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일단 채취 부위부터 보면 절개법일 때는 뒷머리 채취 부위 머리 안 깎고 채취가 가능하고요. 비절개일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머리를 좀 박스 컷이나 그 라인 컷이라 해서 줄 모양으로 깎고 뽑는 방법이 있고요. 무삭발 채취 방식이라고 해서 채취할 모발만 미리 커팅을 해놓고 뽑아내는 방식이 있죠. 이렇게 되면 머리를 안 깎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식 부위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잔털 같은 걸 좀 제거하고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잔털을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물론 전자가 이식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술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, 그리고 밀도를 높일 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가려지는 분들은 많이 쓰는데요.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 하는 경우에는 깎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뭐 시간이 대신 좀 깎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. 헤어라인 팩트 폭격.